재밌고 즐겁게 친구들도 너무 발표해서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你们不要那么说脏话，强哥谁教的？强哥，你教的？啊。 没有，就几句话。现在那个教练他微信厉害在，你说在团购网络上就是完全可以。哦。谁告诉我？谁告诉我？哦。而且 촬영 현장에서 현장 영화들은 이제 거의 다 웬만한 거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말이 빨리빨리 안 되는데 들으면 좀 뉘앙스나 이런 제가 아는 단어들 조금 이렇게 조합해서 알아듣는 건 사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촬영이 계속 너무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회식이나 이런 자리가 많이 없는데 그런 자리가 이제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. 네, 이렇게 저의 바람. 저희 제작사는 너무나 좋은 제작사이기 때문에 제작사 대표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. 이 인터뷰를 제작사 대표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没学过了，就是突然想到嘛，就是最近都很火的这种技能，就是只学结果成功两次，所以我也运气好，真的没有昨天做错这个事情，没有，完全没有。 风格不一样，嗯，得刚刚考完的吗？两个女演员可以替代。其实我们平时就是大家在一块对戏啊、沟通地图玩的时候，基本上都是各自的背景，所以这个标准。这个标还真的没有尝试过，我们都是女撩男，女撩男，女撩女。对。所以你几位男士有没有要反驳的？没有，我没有。 反正我没有被撩过，我不知道，不知道我爸有没有撩过。想问自卑是就是哪些方面可以？因为白超老师本身就很黑，所以我们就黑了。看到了一个大分的排列，而且我现在是剧组的那个中线，大家是上黑的，就是来中挡一下，就是这种。我现在是一个底线的。而且他现在就是因为打戏太多，所以每次练习。 练习的时候，把自己的腿也练粗，肩膀也练宽了，然后我就目标是向我爸看齐，这也练粗。我要练成一个印度样，印度样，安叔，谢谢。是，他是西哥，西哥。现在是我告诉你叫西哥，没时间了。好，准备好了。 不行，给他点时间。想好了。哎，刚刚有提到。